아, 이게 비올라? 네, 맞습니다. 안 돼요. 살짝? 네. 자기소개를 짧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취 3개월 차 29살 룸메입니다.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저는 비올라 연주를 하고 있고요. 건나무라는 가수 밴드에서 비올라 세션으로 6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올라가 이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조금 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원래 유튜버는 모든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구나. 해서 지금 여기가 그 염창동. 염창동? 나 염창동. 동은 모르겠어요. 여기 아니 오피스텔 이름 염창인가 그렇던데? 근데 동이 염창동이에요? 그건 모르겠어. 저도 동을 안 써서 모르겠어요. 왜 여기에 살고 계세요? 제가 나고 자란 동네가 다 양천구 강서구예요. 근데 이제 강서구 가양에서 진짜 한 10년 넘게 살았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이 근처에서 다녔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염창 그 9호선 라인에 대한 되게 내가 언젠간 저기 살겠다라는 그런 게 되게 강했어요. 일단 9호선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한강 가깝고, 그래서 이제 염창에 대한 그런 로망이 계속 있다가 부모님이랑 다 같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시기가 찾아온 건데, 나이가 들고 하니까 좀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한 번은 그래도 좀 떨어져 살아야 더 사이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엄마랑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치. 그래서 아 그냥 이거는 조금 거리를 두고 살아야 서로가 약간 친구 사이든 연애든 너무 가까우면 좀 이렇게 막 힘들잖아요. 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이제 알아본 거죠. 결심을 하고 해서 집 5분 거리에 있는 차로 7분 7분 알겠습니다. 7분. 차로 7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래서 뭐... 좀 좋아요. 엄마가 반찬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그렇죠. 이제 그 정도 거리가. 네네네. 왜 오피스텔을 선택하셨어요? 일단은 저는 깨끗한 걸 되게 좋아해요. 위층에 친구가 살아요. 그래서 그 친구 집을 몇 번 놀러 갔었거든요. 뭐 당연히 위치도 좋고 이런 거 뷰도 좋고 다 좋아서 밑에 부동산 가서 물어봐라 했는데 딱 좋은 게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바로 여기를 선택을 했죠. 몇 가지를 고민을 네네. 하다가. 어떤 걸 고민하시다가? 화장실이랑 현관을 정말 작게 뺐어요. 여기를 넓히려고. 샤워부스도 없고.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그거 말고는 진짜 너무 완벽해서. 또 신기한 게 여기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무료 나눔 진짜 많이 하고요. 아, 하긴 내가 이제 뭐 떠나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이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기숙사 같아요. 그런 거 있죠. 에어컨을 키려고 하는데 리모컨에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건전지 막 몇 층 사이에 갖다 놨어요. 근데 건전지 위에 막 홈런볼도 있고. 아 되게 여기 가족 그러니까 뭔가 되게 정말 귀여워요. 좋은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사시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소통이 있어야지 뭔가 좋은데. 진짜 그래요. 맞아요. 소통이 있는 오피스텔. 사실은 요즘 옆집에 내가 누구 사는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어쨌든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여기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가 반전세예요. 5천에 한 50이나 1억에 한 30? 맞아요. 1억에. 1억에 30? 네네네네. 와, 나 이제 거의 전문가야. 그러네. 관리비까지 해서 30을 넘게 낸 적이 없어요. 아무튼 30 맞는 거 같아요. 30 정도? 20 얼마?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네네네. 그러면은 저렴하네요. 진짜 좋아요. 네네. 관리비가 사실은 보통 이런 곳은 10만 원 이렇게 나갈 텐데. 맞아요. 맞아요. 집을 찍으면서 얘기를 조금 네.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진짜 현관이 좁긴 진짜 친구 3명 오잖아요? 명절이에요. 명절. 명절이라는 표현이 너무 완벽하다. 현관이 이렇게 있는데 문 잡고 그 기다려야 돼요. 아, 한 명씩 밖에 신발을 못 신는. 맞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쇼핑백을 왜다. 이게 다 이게 있어요. 자리가 얘는요 이제 재활용. 재활용 넣고 재활용품 나가기 전에 이제 꺼내는 친구들 지갑, 차키, 반지, 여긴 마스크. 오 맞아. 그래갖고 이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진짜 이거? 좋아요. 저는 오늘의 집입니다. 오늘의 집에서 네. 이거 후크라고 하나? 이런 걸 이제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살아. 종교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종교는 없는데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명상했을 때 이제 불교의 말이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강원도 갔을 때 절에서 그냥 샀어요. 되게 자유롭게 사실은요. 집에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요. 이따가 한번 찍어보면 알 거예요. 아 재밌다. 네. 그래서 보면은 진짜 자유롭죠. 아 그니까. 정리를 제가 진짜 잘 안 해요. 이게 한 거예요. 그래 보여요. 네 이게 네. 진짜 한 거예요. 이렇게 주방이 네. 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라서 화장실을 조금 먼저 찍어볼까요? 네.
감성이 있다. 네. 지금 열자마자 불을 안 켜도 되게 저기 워머라. 저기 또 식물도 술병에 꽂아놓으셨네. 술병이 아니라 와인병. 어쨌든 좁긴 하네요 정말. 진짜 그러니까. 좁아요. 이렇게 화장실이 좁으면은 사실은 샤워를 하면은 물이 이렇게 튀어서 이런 워머 같은 거 이런 거에 좀 튈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나요? 제가 그래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달았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꽂으면 지금 붙여놨는데. 아 이거인 것도 따로 파는구나. 붙였어요. 근데 지금 한 두 번 떨어졌거든요. 아... 근데 일단 또 붙여놨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요 느낌? 여기에 있어야 변기랑 여기가 안 가요. 아...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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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이렇게. 아 그러니까 몸으로 물을 막는 느낌으로 샤워. 어 맞아요 맞아요. 딱 이 라인까지만. 네. 어 이런 게 되게 뭐랄까 편지 잡은 것 같아. 붙여서 글 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텐데 제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제로웨이스트 환경 그런 거를 아, 제로웨이스트? 되게 네, 즐겨하고 좀 많이 노력을 해요. 이제 플라스틱을 최대한 안 쓰려고 이제 이거는 샴푸, 이거는 바디 스크럽, 이거는 이제 얼굴이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기 플라스틱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제가 몰랐을 때 쓴 거고 이 공병을 가지고 알맹상점이란 알맹센터에 가면 리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홈클렌징을 제가 또 담아온 거예요, 공병에. 플라스틱 아, 버리지 않고.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환경 지킴이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쓰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또 환경에 관련된 책을 이제 독서 모임에서 한 두세 번을 했어요. 근데 글 읽으니까 너무 더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아, 나 하나로는 이게 될까 했는데 제가 그래도 지금 꽤 됐거든요, 한지? 아, 신지가? 네, 한 1년은 조금 안 됐는데 근데 그거 하면서 안 쓴 스타벅스 컵만 해도 산처럼 쌓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뒤돌아보면 아, 진짜 잘했다. 너무 괜찮았다. 힘들긴 해요. 저도 네. 못 지키는 거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지킬 수 있는 한에서는 칼같이 지키려고 해요. 최대한 노력하시는. 근데 저는 옷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는 사는 대신 뭔가 가죽 제품은 안 사고 뭔가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 네, 맞아요. 최선의 노력. 그것만 해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요리를 되게 열심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식이 보시면 파스타예요. 3개월 됐는데 그랬었는데요? 그랬었는데 아 벌써? 아 오케이 아, 그래도 해먹긴 해요. 자주 해먹죠. 아 요거를 되게 잘 해놓으시는구나. 네 진짜 좋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다 붙어있어요. 요거를 왜냐면 위에 이거 후드는 무조건 이 스웨이스밖에 없으니까. 네네네네. 아 이게 제일 좋은 아이디어인 것 최고죠? 오 이거는 뭐예요? 아 이게 이것도 똑같이 제로웨이스트인데 이거를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쓰면 버리면 비닐이 또 썩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얘는 실리콘이어서 이렇게 달라붙죠. 그래서 늘려서 그릇에 씌우면 되는 거예요. 아, 오! 다회용이에요. 오, 좋다. 아, 대신 좀 막 씻고 맨날 일하다 보니 귀찮음이 있겠구나. 그쵸, 그쵸. 그럼 냉장고가 있는데 되게 보통 네. 냉장고에 적는 분은 없고 냉장고에는 보통 안 적잖아. 보통 이렇게 걸어놓던가 그러는데 그리고 배고파 뭐 이런 거 이렇게 알겠어. 알겠는데 아, 트림하고 방구하는 거는 매소금 아니 이게 같은 친구가 적은 거거든요. 그 내가 이걸 왜 적었냐 했더니 아 오늘 트림을 했고 방구를 했다는 걸 체크를 하는 거래요. 아, 장염 같은 거 그거 아니 냉장고 아, 그런 거 제가 좀 민망하긴 한데 뭐 사람이니까 제가 트림을 이제 자주 해서 그 친구가 되게 절 재밌어하는데 이것도 이제 트림을 했을 때 배고파서 트림을 한 거 아니면 배불러서 트림을 한 거를 적어놓은 거 약간 관찰일지 같은 약간 아... 저 몰랐는데 이걸 적어놓고 갔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냥 이제 애들 가고 집 정리하다 보면 뭐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몰래 쓰고 가요. 아 뭔가 방명록 같은 느낌? 나도 하나 적을래. 적으세요. 11월 3 트림 아직 방구 아직까지 아직 안 했다. 이따가 하면은 제가 이거 바꿔놓고 이따 하나는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침대 네. 주무시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것도 구매를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매트리스랑 이런 거 다 이제 샀는데 진짜 힘들었던 게 제가 보시면 이 집의 컨셉이 이 진한 나무와 흰색이에요. 아 그러네요. 진한 나무와 컨셉이. 흰색 네. 근데 진한 나무가 수요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진짜 구하기 힘든 거예요 가구 자체를. 그래서 진짜 이거 한다고 진짜 한두 달 넘게 눈알 빠지도록 검색했어요. 그 결과는 아주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색깔이 되게 정제된 느낌이 조금 네.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침대가 있고
보니까 TV 같은 게 없고 빔을 쏴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빔. 제가 항상 갑자기 여기로 넘어왔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비는 공간이에요. 무조건 그냥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몇 시간 동안 부빌 수 있는 딱 이 여기서 각도예요. 이렇게 보는 그 각도구나. 네, 이 벽에 싸서 최고의 각도. 아,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애들이랑 막 술 먹고 밥 먹고 하면서 막 영화 보고 유튜브 보고. 여기는 옷장인가 봐요. 네. 옷장을 열면은 이제 이렇게 옷들. 아, 이게 비올라? 네, 맞습니다. 살짝? 안 돼요. 네. 아니 뭘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아니 그 이거 그거잖아. 그 아, 왜 빨개지네. 고백하겠다. 저기 했을 때 안 돼.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알겠어요. 사실은 뭐 수납 공간은 굉장히 잘 진짜 많아요. 되어 있는 것 네네네네. 같습니다. 이 오피스텔 자체가 꽤 괜찮긴 하네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수납도 좋고 다른 친구들 오피스텔 가보면 이거 딱 한 짝밖에 없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현관을 사고 하는데 두짝 있어서 아 현관이랑 화장실 좁아도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여기는 이제 책장이자 이제 음악하시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보자마자 여기를 되게 일단 의자가 없죠? 네 맞아요. 의자가 없고 그리고 나랑 나이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게 음원들이 미쳐버리겠다. 네. 여기서 이제 동년배가 티가 나 딱 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 얘가 이거를 좋아했구나. 우리는 이제 빅뱅과 이런 세대니까. 그렇죠. 이제 2PM도 있고 그치. 난리 나죠. 블락비 이런 세대니까. 그렇죠. 이제 블락비까지 있다 그러면 조금 어린 거예요. 20대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 찐 30대는 빅뱅밖에 없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화장대. 네, 그래서 이 의자를 가끔씩 이제 그냥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가끔 이제 화장하고 로션 바르고 이제 뭐 친구들 오곤 하면은 그냥 쓱. 아, 쓱 이제 같이 쓰시는 네. 의자를. 이게 세트거든요. 브랜드가 똑같아서. 그럼 여기서 사실은 의자를 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조기랑 이게 너무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건조기를 원래 이게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요. 근데 네네. 아시다시피 뒤에서 뜨거운 바람 나오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그냥 살짝 빼는 거예요. 아 이게 네 그냥 살짝 빼는 거고 그리고 위에 뭐 공기청정기 돌리고 그리고 얘는 원래 여기서 안 해요. 여기서 하고 이제 여기서 뭐 먹을 때는 여기다 놓는 자리인 거예요. 이 빈 공간. 아 그래서 이 네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다용도실에 가까운 맞아요. 느낌이네요. 화장대 겸 네. 뭐 고관대 겸 그쵸. 이제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쉬면서 뭐 책을 읽거나 아까 뭐 식사를 하시는 공간이라고 네, 맞아요. 하셨던 것 같은데 신기했던 게 사실은 의자 이렇게 좀 의자 3개도 올만한데 소파를 조그만한 거를 놨어요. 저는 침대에서 안 지내다 보니까 그냥 푹 앉는 게 필요해서 이제 1인용 소파를 알아봤는데 이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등받이도 있고 쿠션까지 오는데 이게 약간 옆으로 길어요. 밥 먹을 때는 보통 저기서 먹기는 해요. 여기 소파가 아무래도 조금 낮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먹다가 이제 넷플릭스 볼 때는 보통 그냥 다 이렇게 앉죠. 이렇게 앉아서 뭐 이런 거 앉고 그냥 이러고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자세로 네. 다용도 느낌이구나 정말. 그리고 이거 수출 좀 주시겠어요? 아 이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 느낌. 아.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보시면 제가 여기다 이런 거 음악을 다 세팅을 해놨어요. 네. 이제 스피커가 다 이쪽으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공간만 음악 듣고 이런 거 영화 보고. 와, 그리고 되게 올드 감성이다. 예쁘죠? 어, 이거 구하기도 쉽지 않은.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 썼던 아이팟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와. 보면은 무슨 비더레드도 있죠. 우리의 한국. 리셋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고1, 고2 때 들었던 음악을 듣고 싶으면 그냥 이걸 듣는 아, 거예요. 그대로? 감성 쩐다. 이거 CD 넣어야 돼갖고 밑에 CD가 있네. 네, 저도 은근 또 CD를 모아요. CD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자기만의 취향이 정말 확실한 그쵸? 집이라서 너무 좋네요. 집에서 할 게 진짜 많아요. 놀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걸 또 은근 다 안 좋아하고 귀찮아하시고 할 게 많아요. 막 음악도 들어야 되지, 영상도 봐야 되지. 어떠셨어요? 오늘 또 촬영을 해보시니까 뭔가 처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청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잘 꾸미고 꿀템이 많아서 아 이거는 내가 진짜 신청해야겠다. 아 내가 봤을 때 아 내가 좀 더 나은데? 이런 아, 느낌? 자랑을 안 하고 배길 수가 없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네. 해서 찍었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어떤 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요? 사실 아까 초반에 하려다가 안 하고 다시 편집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또 다른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악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갖고 이 영상이 나갔을 쯤에 붙었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데드라인을 거는 거죠, 제 나름대로. 그쵸. 나가기 전에 네, 말을 해놨으니 될까?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해보실래요? 아니요. 못해요? 응. 하나, 둘, 얍! 의성어 봐. 아, 이렇게. 오! 아~ 두 명이서 먹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고양이 똥. 그릇까지 다 씹어 먹을 준비 됐어요. 아, 근데 그럼 음식값부터 더 나와. 그래요? 안 돼, 안 돼? 얘는 냅두고 네.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어, 이거를. 네, 지금 저 때리러 오는 건 아니고. 청소기 그대로 다 필요 없고요. 생각보니까 집에 청소기가 없더라고요. 아, 있긴 있어요. 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청소기 있는데 네네. 이게 그 이케아에서 팔아요. 네네. 그 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삿짐 센터에서 청소할 때 많이들 쓰신대요. 이렇게 물 착 부어놓고 이렇게 슥슥 쓸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큰 버전으로 찾아야겠다 했는데 오늘의 집에 큰 버전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네. 사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잠깐 여기 있어봐. 이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온갖 미세한 먼지와 머리카락을 그냥 싹 쓸려요. 아 진짜 아 내 집에 이렇게 먼지가 많다고? 아 그러네. 지금도 머리카락이 계속 모이네요. 네, 이게 빈틈이 없잖아요. 고무라서 진짜 좋아요. 오! 진짜 꿀템. 감사합니다. 가끔 아직도 달리는 뭐 광고 너무 많아져서 못 보겠다. 광고 없고요. 오늘의 집 개입니다. 어쨌든 알겠어요. 네, 나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